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에게 천재무용수 박민혁입니다. 이렇게 전혀 오늘 요즘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공셰프가 만들었던 명절 음식이 조금 하이엔드였다면 오늘은 조금 걷어내자. 갈비 간장이 안 들어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이 그런 아이예요. 이 LA 갈비를 가장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 있어야 될 것들만 있는 그런 LA 갈비입니다. 갑니다 셰프. 우선 첫 번째, 요거는 씻어줘야 돼. 왜냐면 어쩔 수 없이 LA 갈비는 슬라이스 머신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 슬라이스 머신이 밀리면서 뼈가루가 안쪽으로 쓸려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찬물에 싹 담궈놓고 30초 후에 살짝 이 뼈가루를 닦아내면서 핏물을 제거해주는 게 포인트다. LA 갈비를 먹었을 때 맛있는 포인트가 뭐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간이 되어 있다, 연육작용이 돼서 부드럽다, 그리고 참기름 향이 난다. 요 세 개의 포인트면 LA 갈비는 그냥 끝! 자, 요렇게 요 뼈 쪽을 잘 씻어주세요. 이 뼈가루가 사실은 아주 미세하고 작아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씻어내고 이 씻어낸 물을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툭 틀어서 물기를 빼주세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흐르는 물에 싱크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부스물이 많다니까. 잠시 헹궜을 뿐인데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줄밖에 안 들어가. 배만 들어갑니다. 그때는 배도 캔에 들어있는 거 사용했어요. 오늘은 진짜로 퀄리티에 집중. 배 한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를 잘라내시고 껍질을 살짝 벗겨볼게요. 자, 갈기 편한 사이즈로 소분.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 배 음료 쓰셔도 돼요. 배 음료 써도 돼요. 자, 가르세요. 배에 즙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배 수분에다가 고기를 살짝 채워서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배의 단맛, 그것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늘 가장 큰 포인트다. 요걸 왜 체에 거르냐? 배의 덩어리가 고기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구울 때 걸리적거리고 색깔도 제대로 안 나고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꾹 짜주세요. 생각보다 짜면 주스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버리냐? 이거 절대 안 버려요. 오늘 이 갈비랑 같이 먹는 적양파로 김치 겉절이 하나 만들 겁니다. 거기에 양념장으로 쓴다.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제 갈비를 재운다. 앞뒤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묻혀주세요. 충분히 묻혀주고 이렇게 고기가 재워지고 있으면 한 30분만 재워주면 되거든요. 이때 같이 곁들여 먹을 겉절이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양파, 하얀색 양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특별하게 먹으려면 적양파로 만들면 좀 색감이 예뻐가지고 좀 달라 보여요. 보통 양파 이렇게 썰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썰으세요. 이래야 이쁘게 나와. 그 전에 먹었던 양파의 느낌이랑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청양고추 슬라이스. 어우, 매운맛이. 대파도 링으로 썰어도 되고 어서 썰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뭔가 모양을 너무 과하게 낼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채소 준비는 끝났다. 양념장 비율은 굉장히 쉬워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두 개 들어갔죠. 3배 4가씩 좀. 하나, 2개.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 2개씩. 단맛은 3개. 하나, 2개, 3개. 자, 이제 감칠맛 3개. 하나, 2개, 3개. 얘를 쉐키쉐키. 튀었어. 조심하세요. 이제 비닐장갑을 하나 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파를 잘 풀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 태파도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가볍게 버무려주세요. 김치처럼. 얘가 지금 먹으면 또 아삭한 대로 맛있고 냉장고 넣어놓고 다음날 먹으면 숨이 죽은 대로 맛있어요. 아우, 잘 먹어봐라. 새콤 매콤 자극적이지? 근데 맛있습니다. 요거 이제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요거 넣어야 되면 깜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요거를 사자사자 이렇게 부셔가지고 버무려주세요. 기분 좋은 달큼. 적양파 겉절이가 완성됐다. 그럼 이제 벌써 고기를 구울 차례예요. 얘가 핏물이 빠지고 연육작용이 됐죠. 고기를 구울 때 최대 적이 뭡니까? 수분. 그래서 살짝 한 번만 이런 드레인에다가 수분만 제거하고 나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만 찍어주면 결과물이 달라진다. 확실히 뭔가 약간 좀 얘가 긴장이 풀어진 느낌이 들죠. 부들부들한 게 눈에 보여. 기본적인 양념만 합니다. 소금, 후추, 앞뒤로 자,
잠시 한 1, 2분 정도 둔 상태에서 불을 예열한다. 오일을 가볍게 누르시고요. 너무 많이 누르지 마세요. 너무 많이 튈 수 있으니까. 그리고 LA 갈비는 너무 스테이크 굽듯이 앞뒤로 막 세게 마이야를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릇하게 구우면 됩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잘 구워졌네. 이 정도면 구우면 됩니다. 왜냐면 고기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막 센 불로 막 스테이크처럼 막 진하게 색깔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질겨져. 자, 이 정도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뼈와 뼈 사이를 잘라낸다. 전에 제가 그냥 구운 갈비를 먹어봤잖아요. 그치, 최근에 먹었지. 오늘은 이렇게 막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야겠어? 먹어봐. 어때요? 확실히 좀 부드럽게 씹히는 것 같은데. 단맛은 잘 모르겠어? 일단 소금 때문에 짠맛이 더 느껴져요. 단맛은 잘 모르겠어. 간 때문에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우선은 배의 역할이 됐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웬만하면 살이 바깥으로 가는 게 더 이쁩니다. 살이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얘는 적양파 겉절이가 넉넉하게 딱 보자마자 오, 뭐야 이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LA 갈비의 비주얼인데 이 느낌이 돼야 됩니다. 이제 세 개가 결합이 딱 돼야 돼요. 요즘 쪽파 안 뿌린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아, 쪽파가 비싸가지고 요즘 안 쓴 거였거든. 쪽파 뿌리가게 참기름 한 스푼 넉넉하게 고기 쪽으로 뿌리세요. 아, 고기 쪽으로 참기름이 가면 향도 향이지만 이제 접착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잘 달라붙어 있어. 후루루루루루루루 뿌리세요. 후루루루루루루 넉넉하게. 그리고 쪽파 엄청 간단하죠? 하지만 비주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주얼의 LA 갈비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신기하단 말이야. 간장이 안 들어갔는데 간장이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게 돼. 이게 우리가 LA 갈비를 딱 먹었을 때 그냥 머릿속에 뭔가 자연스럽게 그 맛이 세팅돼서 그런 건가? 간장 맛이 나는 거예요. 간장 맛이 난다기보다는 LA 갈비 맛이 그냥 그대로 난다. 이렇게 해놓고 뭐 맛있는 대로 씹어 먹어. 와, 좋아하는 맛에 다 들어있어. 그 은은한 그 지방에서 오는 고소함, 그리고 고기가 잘 구워서 맛있게 익어졌구나. 그리고 적양파 가지고 겉절이 만들었는데 새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거기에 은은한 산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소한 지방이 쫙 파도처럼 몰려오다가 갑자기 지방을 따다다다다다다닥 산미가 분해를 시켜요. 보쌈을 공셰프의 느낌으로 살짝 좀 LA 갈비를 풀어낸 느낌입니다. 이 요리는 꼭 한번 따라 만들 값어치가 있는 음식이다. 셰프